찾으시는 게 칼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. 가장 흔한 다용도 칼은 기본 칼날의 모양과 칼의 재질, 식자재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골라 쓸 수 있는데요. 그 이유 역시 따로 있습니다. 원래 종류요. 아무래도 고기는 생선을 자른 칼로 그렇죠. 과일이나 채소를 자르게 되면 맛도 변할 뿐만 아니라 또 2차적인 세균 번식이 있어서 육류, 생선류, 채소류, 과일류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식중독 예방에 더 좋겠죠? 똑똑한 사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바게트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칼은 한 세 종류 정도로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. 양파는 우선 전부 다 자르지 마시고요. 끝부분을 좀 살짝 남겨주신 다음에 세로로 잘라주시고 가루로 칼집한 두어 번 정도 내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아주 쉽고 간편하게 양파를 다지실 수 있습니다. 또 오이의 까칠한 단면은 칼등으로 살짝 긁어내면 매끄럽게 정리된다는 사실. 그러게 칼등이 되네요. 오이 같은 거 이렇게 야채를 다질 때 자르실 때 이렇게 밀면서 잘라주시면 손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 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요리만 하고 이제 준비한 재료는 마요네즈와 버무려 속을 채운 뒤 이쑤시개로 촘촘하게 매워 잘라주기만 하면 완성. 간편한 칼질 덕분에 시간은 줄고 힘은 덜 드니 칼만 잘 써도 음식이 달라집니다. 정말 저는 이런 거 잘 받아야 돼요. 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칼날이 얇고 가벼운 세라믹 칼은 손목에 무리가 없고 재료를 깔끔하게 자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. 스테인리스 칼은 무게감이 있어서 커팅력이 아주 좋거든요.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칼은 생선이나 고기를 자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칼이 보통 칼갈이를 할 때 칼이 안 들어서 칼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. 주기적으로 칼갈이를 해두셔야 칼날 마모도 손상도 덜어주시고 그리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칼갈이가 없을 땐 사기 그릇에 갈아주셔도 좋습니다. 그래요. 요리가 끝났다고 주방 칼의 관리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.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. 가지고 계신 칼을 잘 세척하고 보관만 잘하셔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초 세척법입니다. 음식에 직접 닿는 것이다 보니 살균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. 식초로 살균해요. 칼의 이음새나 손잡이 부분 역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. 이제 물기 제거 후 보관하면 끝! 용도별로 세 종류의 칼을 깨끗이 세척한다. 간단하죠?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? 또 다른 곳을 찾아간 이곳 보기엔 보통 가정집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요?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. 보통 칼들은 다 오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시집에서 살다가 분가할 때 시어머니께서 선물로 해주셨어요.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. 원래 칼은 시어머니가 사주시는 거라고. 그렇다면 칼 하나에 10년 이상은 쓴다는 건데 깨끗해요. 요리 연구가라 다른 건가요? 비법 좀 알려주세요. 이 칼을 세척을 하신 다음에는 물기가 빠지게 이 설거지통에다가 잠시 걸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물기가 빠지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한두 방울 정도 짜서 기름을 살짝만 발라주세요. 야, 그래서 저렇게 새 것같이 오래 쓰셨군요. 녹이 쓰는 것을 막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다가오는 여름철, 주방의 터줏대감 도마 역시 관리가 필요합니다. 요즘엔 그 종이도 다양해졌다는데요. 도마를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데요. 보통은 그 단목종용으로 나무 도마를 사용을 해요. 칼집이 잘 나기가 쉬워요. 하지만 나무 가루가 난다 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도마는 항균 처리가 된 것을 선택해주세요. 도마는 대과제빵을 할 때, 밀가루 반죽할 때 유리 도마를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표면이 긁히고 오래된 도마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.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쓰시면 음식의 냄새가 옮긴다던가 또 세균이 옮긴다던가 이런 위험은 적어지게 되죠. 도마의 위생은 결국 우리 가족의 건강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. 칼자국 사이에 낀 음식물에 세균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데요.